F5번, M0, F7번, M1 컨트롤 C 컨트롤 VVV 다 치고 2, 3, 4, 5, 6, 7 다 치고 여기가 F8번 FEND 점프 여러분들이 쓰는 그냥 CJ는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가는 거고 오케이? 네. 지금 쓰는 콜은 함수를 호출하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러니까 P0 포인터는 P0 같이 쓰는데 CJ는 P0를 때리면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점프를 하는 거고 네. 이해됐지? 네. 근데 만약에 P0가 여기에 있으면 이거는 메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별도의 밑에 서브 루틴 프로그램이란 말이야. 이해됐냐? 네. 왜냐면 여기까지가 FEND지? 네. END는 밑에 따로 있다고. 네.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 밑에는 서브 루틴 프로그램이고 위에가 메인 프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메인 프로그램이고 밑에는 서브 루틴이 되는 거야. 네. 같은 데서 갈 때는 점프로 가는 거고 컴페어 점프든 그냥 점프든 점프로 가는 거고 아래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는 그 서브 루틴 콜을 하는 거야. 서브 루틴 콜. 그래서 CJ가 아니라 저기서는 똑같이 CJ로 갔잖아. 근데 여기서는 콜로 간다고. 콜. 콜 P0. 그럼 1, 2 오는 거지? 네. 여기다 M10번, F7번, M11번 프로그램 있고 F8번 리턴이 있어야 돼. RET. 우리 글로파에서도 똑같은 거 했었잖아 아까. 이렇게 리턴 있었잖아. 네. 리턴하면 다시 우리 콜 한 대로 간단 말이야. 네. 여기서도 원래 점프가 아니라 서브루틴 콜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 점프하면 안 되고 서브루틴 콜을 하는 게 맞다고. 네. 서브루틴 콜을 하면은 가서 리턴 만나면 돌아오는데 점프를 하면 이게 리턴하면 일리 안 와. 점프를 하면 리턴한다고 해서 가는 위치가 없다고. 콜을 해야 리턴했을 때 갈 위치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로 한 다음에 여기도 RET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이해 되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은 그래서 이제 서브루틴 밑에 있는 프로그램 맨날 돌리는 게 아니라 콜할 때만 돌리는 거라고. 돌려보면은 이거는 온오프가 안 돼. 네, 온오프가 안 돼. 얘네는 다 되잖아. 메인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라서. 근데 콜을 해야 얘가 돌아간다고. 근데 점프를 해버리면은 가서 그냥 프로그램이 끝나버려. 리턴 하면은 리턴할 데가 없어서 에러가 나고 어서 돌아갈 방향이 없어. 그 점프를 하면. 근데 콜은 다시 콜 한 대로 호출이 이 콜 호출한 대로 콜하면은 P0로 왔다가 연산 끝내고 리턴을 만나면 다시 윤리 가. 그 다음 연산으로 가. 이해됐지? 네. 근데 콜을 안 하고 점프하면은 그냥 빠져버리고 끝난다고.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은 이런 거는 콜을 해야 된다고. 그럼 뭐 추가, 프로그램 추가나 이런 거 할 때는 하는 게 편하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아까 그 함수랑 비슷한 건데 요거는 내가 맨날 돌릴 건 아니고 가끔 내가 이걸 돌릴 때. 아. 가끔 돌릴 일 있으면 필요할 때만 요거만 돌리는 거. 스캔, 이거 안 돌리면 스캔 타임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 네. 그때 이제 요 복잡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밑에다 1분마다 돌리겠다. 1분마다만 돌리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샵.